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화면이 조금 흐리죠? 지금 창밖에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갈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드워프 종이고, 자, 요거는 이제 아리캔디볼 핑크. 아리캔디볼 핑크인데, 자, 핑크인데, 이렇게 보면 사실 화분이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좀 풍성해 보이죠? 예, 되게 커 보이죠? 근데 크진 않아요. 이건 드워프 종이라서 이제 잘안 크고, 꽃송이도 이게 한 송이당 대빵만하게, 주먹만하게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송이송이 꽃이 많이, 여러 가지 피는, 요런 제라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물이 지금 너무 빨리 먹어서 그냥 뿌리를 이게 화분을 싹 빼보고 뿌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대로 화분만 조금 한 치수, 자, 요거 한 치수 큰 화분으로 옮겨줄까 해요. 일단 화분 밑에 흙 상태가 어떤지 일단 자 한번 빼볼까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서, 살살살살 누르면, 슬리퍼는 이 분갈이 하기가 참 좋아요. 이 풀분 종류는. 자, 이게 속에 한번 보세요. 자, 이 흙이 원래, 배수가 잘 되는 분갈이 용토로,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잘 빠지니까, 금방금방 마르죠? 그래서 여름에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는 것도 좋지만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배수는 쑥쑥 잘 되는 거니까 조금 화분을 키워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꽃을 아직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아이라서 이제 위에 흙만,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흙만 이렇게 좀 털어내 줄 거예요. 위에 흙만 이렇게 털어내 주고 밑에는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꽃본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꽃을 조금 더 보게. 그리고 흙 자체가 이렇게 뭐 단단하거나 뭐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흙만 이렇게 걷어내시고 밑에 보시면 뿌리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죠? 예, 밖으로 많이 발달하진 않았죠? 이거 요대로 그냥 한 치수 큰 화분에다가 옮겨서 그냥 물 주는 게 너무 바빠서, 물만 조금 더 그거 하게. 자, 이렇게 한 치수 큰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깔창이 조금 더큰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큰 깔창 하나 얹고, 그리고 배수. 자, 이 흙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꽃님들에게. 일반 분갈이 용토, 배수가 잘 되는 분갈이 상토에다가 10대 1 비율로 쑥가루만 섞은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파리 방지용으로 계피. 자, 요 잠깐만 서 있어라. 자, 이렇게. 자, 여기 계피가루예요. 계피가루 덜어둔 건데, 요거를 이제 요 흙에다가 섞어줬어요. 이렇게 흙의 냄새를 맡아보면, 계피향이 살짝 나요. 계피향이 나요. 요 정도로, 뭐, 엄청 많이가 아니라 조금 한 숟갈 정도 툭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의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시면, 계피향이 살짝, 은은하게 살짝 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섞어줬어요. 그 흙을,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약간만 흙을 얹어주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요. 담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흙을 8부 정도만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높이에서 살짝만, 더 얹어줄 거예요. 자, 많이 안 얹고. 자. 이게 지금 분갈이를 하면 여름 대비 분갈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하면 흙을 무겁게 올려주면 안될것 같아서 살짝 한 8부 정도. 자, 요게 지금 한 9부 정도로 보이실 건데, 효과님에게는. 근데 요게 물을 주면은 또쑥 내려가겠죠? 물이 들어간, 물을 주고 나면 요 이제 화분 라인 있죠? 여기 화분 라인. 요 화분 라인만큼 쑥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딱 좋은 적당한 좋은이 아니라 적당한 분갈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자, 뿌리는 전혀 안 건드리고,
전혀 안 건드리고 위에 흙만 걷어내고 예,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요거는 아리 비컨 예 4번이라고 아리 둘이라고 써 있네요. 아리 둘. 둘 아리 둘인데 이 모양 한번 보세요. 야, V자 쩍벌. 얘는 사실 이런 애들은 저는 대체로 이렇게 그냥 너무 못났잖아요, 수영이. 그죠? 그럼 여기 그냥 잘라버려요. 잘라서 위에 거는 이제 삽목을 하고 밑에는 그냥 버립니다. 예. 그냥 버려요. 아이고, 그걸 왜 버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참, 이거 안 그러면은 밑에 화단에 꼽아놓으면 또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그 싹만 또 잘라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 화분도 화분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제 한번 빼볼게요.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너왜 자꾸 넘어지니? 야, 야, 야. 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살살 눌러서. 살살 눌러서 쇽 이렇게 쇽 쇽쇽 안 빠지네요. 쇽안 빠질 때는 꼬쟁이. 자, 꼬쟁이를 밑으로 쑤셔. 그럼 바로 빠져요. 와, 이 아이는 이거는 보면 뿌리가 좀 이렇게 좀 목질화 됐죠. 가에 예 죽은 뿌리도 있고 이렇게 뿌리가 목질화 됐어요. 요런 거는 가에 뿌리를 좀 뜯어내 줍니다. 예, 가에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죽은 뿌리는 이렇게 가에 위에 흙을 걷어내면서 예 가에 이런 죽은 뿌리도 이렇게 좀 뜯어내 줘요. 저는 자 이렇게 뜯어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흙흙 상태를 보면 이 흙은 아마 그 배수가 쑥쑥 잘 되는 흙이 아니고 일반 상토에 제가 분갈이를 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흙이 섞여 있는 상태가 다르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르죠. 예,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딱 뭉개서 그냥 예 꽃이 있지만 예 꽃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뭉개서 예 그래도 아마 뭐 꽃은 그대로 갑자기 죽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요. 예, 핀 거는 보여주지 않을까요? 꽃이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지금 분갈이하고 또뭐 한두 달 있다가 분갈이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제 일반 상토 이런 배수가 쑥쑥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흙이. 그래서 이런 흙은 이제 아예 이렇게 털어서, 자, 이렇게 털었어요. 완전히 털었죠? 그리고 위에 좀 자잘한 뿌리는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옮겨 심어 줄 거예요. 요거는 그냥 10호분. 앞에 화분이, 10호분이었나요? 이거 어디 갔어? 화분이. 금방 어디 갔어요? 자, 일단은 10호분에 심어 줄 거예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깔창 깔고, 깔창을 자 예쁘게 깔고, 자 예쁘게 깔고, 자 그리고 흙을 좀 넣고 약간만 예 약간만 넣을 거예요. 자, 아니 가운데를 피라미드처럼 가운데를 소복이 해줍니다. 가운데를 요 가운데 불을 소복이 하셔서 이걸 그냥 탁안 넣고 요렇게 벌리셔야 돼요. 요렇게 뿌리가 많을 때는 그대로 툭 넣어버리면은 흙이 이렇게 흙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뿌리가 뭉쳐지겠죠. 이렇게 뭉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져졌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뭉쳐지면 또 무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싹 펼쳐서 이제 분갈이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서 그대로 뾰족하게 쌓아 올린 흙 위로 안착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싹 퍼져서 뿌리가 퍼져서 심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산처럼 뿌리를 펼쳐서 심어줍니다. 통통통 두드려서. 자, 역시 이 아이도 8부 정도만 예 흙을 8부 정도 할 건데 지금은 8부보다 약간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쑥 내려갈 거예요. 예, 쑥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통통통. 자, 이렇게 예. 요 정도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쑥 내려가겠죠. 자, 요거 아니 이름표를 자, 얘 이름표 어디 갔을까요? 아, 여기 있네. 아리 둘. 자, 이렇게 이름표 딱 꼽아주고 이름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아리 둘입니다. 이쁘죠, 꽃? 예, 아리표입니다. 아리표야, 너무 예쁜 예 아리표 아리 둘 너무 예뻐요.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이뻐 보여서 너왜 그러니 이랬는데 얘가
좀 내가 너왜 이러니 그랬더니 내가 어때서 이러면서 아주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뿌리는 막 건드렸는 거는 물을 바로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심으셨으면 내일쯤 예, 얘가 뿌리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치료가 되고 난 뒤에 예, 하루 정도 있다가 내일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있다가 예,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너는 내일 물 줄게. 여기 옆에서 있어라. 자, 여기 있고 얘가 자, 얘가 쪽벌이 되느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져요. 자,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지지대가 필요하죠, 지지대. 자, 이렇게 해서 옆에 또잘 쓰러지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지지대를 하나 해줘야 되겠어요. 자꾸, 예. 자,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면 딱서 있죠, 예. 예. 딱서 있어야 됩니다. 딱서 있어야 되는데 옆에 놔뒀더니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는 내일 물 줄게. 자, 그리고 또이 아이, 야, 참 수영 한번 보세요. 일자로 쭉 뻗어서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수영이죠. 얘가 이름이 클라라예요. 클라라. 이거 아주 귀한 꽃이에요. 꽃은 정말 예쁜데, 자, 꽃 한번 보세요. 예쁘죠? 근데 이 꽃님이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 꽃이 그꽃 같아요 다. 예, 비슷비슷해 보여요. 예,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다 각자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고 또 꽃을 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꽃의 화경이 다르고 예, 꽃 뭉치는 피는 모습이 다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또 나름대로 보면 다 조금씩 또다 달라요. 개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 종류를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보세요. 이거는 지금 딱 보셔도 배수가 쏙쏙 잘 되는 흙의 상토에 분갈이를 한것 같죠? 예. 그래서 요 가에 요 목질화된 것만 살살 뜯어내고, 예, 살살, 안 보이죠? 자, 요 가에 목질화된 것만 살살 뜯어내고, 예, 그대로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예, 이대로. 자, 목질화된 것만 살살 뜯어, 요 새뿌리가 나오고 있네, 여기. 새뿌리 보이시죠? 예, 새뿌리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요대로, 예, 요대로 그냥 심어줄게요. 왜냐면, 요것도 역시 10호분에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10호분에. 아, 앞에는 요 8호분에 살고 있었어요. 아, 우리 꽃님 중에서 한 분이 이 구멍은, 직접 내신 건가요? 그렇게 물으신 분이 계셨어요. 예, 이거 인독인가? 예, 다이소 가면 이렇게 열 뾰족한 거, 열 총처럼 생긴 거, 열 가에서 구멍 뚫는 거. 예전에는 슬립분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구멍을 내서 썼어요. 사각 풀분도 이렇게 구멍 낸 것이 있고, 그리고 슬립분이지만, 자, 슬립분. 요런 슬립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를 좀더 흙을 좀더 마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구멍을 숭숭 내고 정말 야 옛날에 이렇게 키웠어요 저희가. 그런데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배수가 숭숭 잘 되는 흙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흙을 잘 마르게 하려고 이렇게 오만데 이렇게 구멍을 예 숭숭숭 내서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배수가 숭숭 잘 되는 흙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배수가 숭숭 잘 되지 않는 흙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만들죠. 예, 뭐 이것저것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 우리가 만들어서 썼었죠. 자, 이것도 밑에 역시 약간, 예, 약간의 흙만 이렇게 깔고요. 자, 이걸 그대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게 그대로 심어주면 이것도 요 사이사이에 또 싹이 날 거예요. 그죠? 기운 차니마 얘가. 자, 여기 흙이 약간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쑥!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쑥 들어가서 또 아까처럼 흙을 채워줄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이제 좀 유튜브를 찍으면 좀 고상하게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퍼 담고 막 이러려고 해봤는데, 아우, 고상이고 뭐고 손이 제일 편해요. 고상은 무슨. 손이 제일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흙을, 여기 지금 선까지만 올려줄 거예요. 요 선, 화분 안에, 요게, 화분 안에 요선 있죠? 요 선. 요 위에 있는 선. 요 선까지는 흙을
흙을 다 담아줄 거예요. 다 담아주면 물을 주면 또쑥 내려가거든요. 자, 이렇게 예, 선까지 딱 담아줬어요. 자, 선까지 담아줬죠? 이런 물, 화분에 물을 주면 또쑥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뿌리를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뿌리를 건드렸죠, 얘도. 많이는 안 건드렸지만. 그래서 얘도 오늘은 물을 못 줘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물을 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제가 앞전에 손님들에게 이 흙이 이제 흙이 말랐을 때는 물을 쫙 뿌려서 하룻밤 이렇게 촉촉하게 물을 고루고루 싹싹싹 비벼서 하룻밤 재워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했죠. 말했죠. 그게 말하면은 이렇게 하룻밤 지나면 얘 물기를 적당히 머금은 퍼슬퍼슬한 요런 예, 분갈이하기 좋은 상태의 흙이 돼요. 요런 거는 분갈이를 바로 해도 하룻밤 정도 애들 분갈이를 해서 물안 주고 하룻밤을 넘겨도 충분히 요 자체 흙으로만으로도 애들이 예, 잘 살아요. 잘 견디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상처난 부위는 자기가 알아서 또다 치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서 네 이제 물을 주면 애들이 이제 상처는 아물게 하고 또 물도 잘 흡수하겠죠. 아유, 클라라. 쑥쑥 잘 커주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우리 꽃님들에게 이제 세 가지, 물 너무 길게 지금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분갈이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혹시 또 우리 꽃님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요새 우리 꽃님들이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예, 좀 영상 찍는 게좀 게을러졌죠.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대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꽃님들 안녕. 안녕.